자, 저는 추억을 파는 극장, 종로에는 허리드 극장과 이곳 서대문 아트로 운영하고 있는 실버 영화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늘 제가 이곳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극장을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오늘 공연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곳엔 항상 70대, 80대 분들이 가득 차고 계셨는데요. 오늘은 20, 30대들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떨립니다. 옛날에는 제가 여기서 노래도 부르고 당당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떨더라도 이게 홈그라운드니까 더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극장은 단관 극장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단관은 극장의 관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단관 극장이 아주 옛날인 것처럼, 지금 모든 게 멀티플렉스가 다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티플렉스의 역사는 1995년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면 다들 단관 극장은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 좀 재밌을 건데요. 자, 단관 극장. 옛날에는 극장과 영화 수입사, 제작사가 같이 힘을 이루어서 한 영화를 한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극장의 벤허, 뭐 중앙극장의 누구로야 종로이나, 뭐 사관과 신사, 허리우드 극장의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극장에 가야만 어떤 영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박이라는 거죠. 대박을 맞은 작품들은 그 영화관에 줄이 쫙 서 있어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래서 동네도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게 엊그제였죠.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소중함을 조금 잃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기다림입니다. 아침 새벽에 영화를 5시에 와서 표를 끊으려고 하면 그날 운 좋으면 그날 저녁 8시 표를 끊습니다. 운 나쁘면 그날도 되돌아 가셔야 됩니다. 다음날 와서 또 표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옛날 영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영화에 대한,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영화 열정보다 훨씬 더 그 영화에 대한 소중함과 기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쉽게 영화를 보지만 그때는 몇 번 뭐 허탕도 치고 안표상이랑 거래도 좀 해보고 기도한테 쫓겨나기도 해보고 그렇게 좀 어렵게, 그때는 극장주의 횡포가 대단했었죠. 저도 그때 극장주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저는 어린이였습니다. 자, 그렇게 영화는 기다림. 기다림이 있어서 영화가 더 즐거운 것 같고 그때 시절이 더 그립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낯설지 않죠. 옛날에는 극장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날까 봐 경찰도 있어야 됐고 기도도 있어야 됐습니다. 저희 극장 저 끝에 보시면 기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나? 지금도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극장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 방지가 있었습니다. 자, 대한극장 지금 멀티플렉스가 되었지만 이거 뭐 1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뭐 아주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대한극장은 국내에서 가장 좌석이 많은 극장이었기 때문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기서 단체 관람을 했던, 지금 어르신들은 그래서 대한극장을 단체 관람의 장소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희 극장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서대문 아툴, 예전에는 화양극장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이게 제가 운영하기 전에 건물 사장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이 극장의 큰 사건은 장국영, 주윤발, 왕조연 이 세 분들이 다 여기 와서 사인회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나는 그들 뭐 그땐 할아버지셨으니까요. 뭐라는지도 말도 안 통하고 뭐 잘생긴 것 같긴 한데 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서 옷깃만 만지려고 애를 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오셨을 때는 새벽에 일찍 관객들이 꽉 차서 줄을 세워서 이 서대문 일대가 떠들썩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2008년도 사진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이 극장이 허물기로, 건물주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단관 극장인데 이렇게 떠내보내긴 정말 아쉽다. 아름다운 이별 인사. 극장에서 아름다운 이별 인사를 하려고 이 더디 댄싱을 선택했습니다. 뭐 이 영화 선택한 건 간단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가 잘하는 거를 해야 제대로 이벤트를 할 수 있어서 이날 저희가 이 영화관에서 더디 댄싱을 상영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얘기해서 댄스 팀들 해서 여기서 로비에서 댄스와 3인 정도 한 사람들까지 상품 주고 뭐 여기서 나온 리프트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뜨겁더라고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단관극장이다 보니까 뭐 SBS, KBS, MBC 다 오시고요. 뭐 모든 신문사들 다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 일대에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좀 모습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횡단보도도 제가 잘 지키고 건너야 될 정도로 조금 유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영화에 빠졌는지 잠깐 극장이니까 영상 좀 보실까요? 어떠세요? 제가 이 제니퍼 그레이의 옷을 다 사서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단어에 뭐 쫄 뭐 그 반바지 뭐 이런 것들 다 기억나는데 참 추억인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 더티 댄싱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티 댄싱 저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극장은 관객과 그 극장주와는 상거래만 하면 됩니다. 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데 저희 극장에 특이한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소통의 관계였는데요. 관객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표인 걸 다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나 봐요. 저한테 아주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다들. 그들의 얘기들을 참 다 들어줘야 됐었고 어떤 분은 부산에서 저희 극장에 오셨는데 바로 이 극장 영화 포 보고 바로 두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표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만 보러 부산에서 왔다. 어떤 분은 춘천에서 오셨는데 첫날 개봉날 꼭 와야 돼서 아이들 두 명을 들쳐업고 부부가 왔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고 저희는 제가 무슨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김장 담그는 이장집 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와서 영화를 보시면 되는데 그 사연들 얘기하시고 우리 이랬는데 대표님도 생각나시냐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극장과 관객과의 대화였었는데 그때 저를 사로잡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닌데 이제 그분이 그때 사진 안 찍어놨어 제가. 그 노부부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표를 그때 저희가 더티댄싱 아까 보셨지만 그때는 간판이 실사출력이었는데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간판도 그렸고요. 그리고 옛날 표, 옛날 그 종이표 있죠? 그 표를 저희가 어렵게 구입을 해서 3,500원 옛날 가격으로 이벤트를 했어요. 착했죠. 서울 시민들이 그래서 다 왔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제가 3,500원 표를 받았는데 2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사연을. 추억의 영화를 한다고 해서 단검에 달려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영화들 계속 해주면 안 되냐. 우리가 사실은 영화 시간도 많은데 갈 곳이 없다. 영화관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만 많은데 요즘은 뭐 관이 많아서 내가 어떤 영화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들어가면 저 구석탱이 앉는데 옆에서 아이들 뽀뽀하고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영화가 상영이 되면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들이 얘기 낚였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쓰는데 어르신들도 낚인 겁니다. 제목만 듣고 봤더니 너무 영화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주 흔한 얘기들 있죠? 방자전. 어르신들은 춘향전 보려고 갔다가 방자전에서 충격을 먹고 나왔어요. 마찬가지 미인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 욕을 저희한테 와서 욕을 하신다고 저희는 그냥 영화 상영 안 했는데 저희한테 와서 사기쳤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습니다. 자 이게 제 극장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아 그러면 내가 실버 영화관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화 그게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종로의 극장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종로 허리도 극장 그곳에서 실버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기억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옛날 종로에서만 영화를 보셨거든요. 다른 데서는 영화를 안 했으니까요. 거기서 크락 케이블, 비비안니, 오드리 헵번, 뭐 캐리 쿠퍼 같은 옛날 배우들을 어르신들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들을 보려고 같이 친구들과 왔었고요. 거기서 옛사랑들도 만날 수 있어서 저희 극장에 친구를 찾으러 오는 느낌으로 극장에 계속 오시게 됐습니다. 저희 극장은 눈과 귀로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영화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으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영화가 나한테 위로를 주고 위로가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실버 영화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 인사동이죠? 종로 3가 낙원사가 4층에 저희 극장이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다 저희 인사동을 가장 많이 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저희 극장 위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를 팔러 나갔지만 뭐 그런 것들은 노력하면 되겠죠. IT 강국 노력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 동방예의지국이란 이름, 정과 효가 살아있는 따뜻함이 있는 나라, 그거는 어떻게 해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름을 아주 오래 전 선조들께서 따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어르신들의 정과 효가 배려되어 있는 이런 실버 영화관은 참 의미 있는 공간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저스스로 잘하고 있는 거야라는 세뇌를 늘 합니다. 이곳에서는 아 박수 안 쳐도 돼요. 사운드 뮤직, 닥터 지바고, 챔프, 남과여, 바람하게 살지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화들을 우리 어르신들은 2,000원의 영화를 관람하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7,000원의 영화를 관람합니다. 그런데 어르신과 같이 온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했다는 제 상으로 똑같이 2,000원의 관람을 하십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부모님들, 할머니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이 오시는 정말 놀라운 수치가 있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돌파하는 대한민국의 단관으로서는 정말 전회 매진을 자주 하는 그리고 통합전산망에서 1위를 자주 하는 최고의 극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시면 자 이분들 여기서 웃고 우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났을 때는 총칼을 들고 제일 먼저 나갔던 분들이고 사회가 어렵다, 국가가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하실 때는 외화벌이로 중동에 나가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여가 없이 한결같이 일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어디 하나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극장, 눈높이에 맞는 극장. 이렇게 만들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다큐 3일에서 저희 극장 촬영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그런 분들이 저희 극장에 와서 지금 너무 많이 회복이 돼서 제가 영화가 화투장보다 더 낫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문화 소외계층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문화 주체층이 되셨습니다. 자, 문화 소외계층 생소하시겠지만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문화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개봉하는 영화들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 위한 영화죠. 그리고 100억, 200억, 300억 들어가는 영화들 단 하나도 어르신들 위한 영화 없습니다. 어르신들 위한 영화는 문화영화라고 해서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3억에서 5억 내외의 그런 영화들 그게 어르신들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뭐 젊은 사람들한테 뭐 다운로드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뭐 다운로드 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믿고 싶습니다. 안 하는 걸로. 다운로드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극장에 와서 영화 보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 극장에 와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속 이 극장을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돈을 벌지 못하지만 어르신들의 마음들, 어르신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늘 저희 극장에 오시면 뭐 한라봉, 뭐 옥돔 이런 것들 다 보내주십니다. 극장에는 늘 사탕, 과자 이런 것들 저희 매표에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파주에 10만 평 10만 평의 땅을 저한테 주신다 그래서 가족 싸움 나니까 나 싫다고 그래서 제가 도드려진 적도 있는데 이렇듯이 저희 극장은 정말 너무 저희를 사랑해 주신 관객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극장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남금희 여사님, 옆에가 신일승 여사님. 한 2년 전에 저희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너무 감동받으셔서 돈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자원봉사하겠다. 2년 동안 저희 극장에서 일주일에 6번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자원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상을 드려야 되니까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버 영화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지금 이 공간은 DJ박스인데 추억 더하기라는 공간입니다. 영화랑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저희 극장에 오시면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LP판으로 옛날 이 DJ가 아침마당에도 나온 DJ인데요. 음악 목소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분에게 옛날 음악을 신청하시면 옛날 레코드판으로 틀어드립니다. 저도 가끔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을 때 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든가 뭐 언체드 멜로디 뭐 저희 노래들 그런 것들 제가 LP판으로 듣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극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좋은 사람들도 저희 극장에 많이 오십니다. 자기들 재능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부해주겠다고 해서 7080 콘서트팀, 10인조 기타 밴드가 와서 매주 월요일 날은 우리 관객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뭐 자식들이랑 같이 노래만 가도 한 곡 정도는 뽑을 수 있을 정도, 실버 영화관에 오시는 관객들은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문화를 완전히 최고의 혜택을 느끼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지금 제가 좀 말을 되게 빨리 하는 사람인데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라졌습니다. 성격도 빨라지고 말도 빨라지고. 가장 힘들 때는 많이 보이셨던 분이 6개월 동안 안 보이면 어김없이 그 사람의 비보가 저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먹먹한 느낌. 비보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갖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분이 계실 때 하나라도 더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은 안 되면 그냥 그만두기 때문에 금방 접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게 되면 돈이 있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일단 잡히면 무조건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몇몇 분들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 아는 많은 수의 분들이 저와 같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You and me, Tina, we've seen it all, huh? Baba and Zeta serving the first pasteurized milk to the borders. Through the war years when we didn't have any meat, through the depression when we didn't have anything. Lots of changes, O Max, lots of changes. It's not the changes so much this time, Tito. It's that it all seems to be ending. You think kids want to come with their parents to take foxtrot lessons? Trips to Europe, that's what the kids want. 22 countries in 3 days. Feels like it's all slipping away. But the heart needs a vacation where no cares are seen. So let's join in just one last chorus. Visitors, staff, and guests. What we've shared won't be forgotten. Old friends are the best.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더티 댄싱의 한 장면 보여드렸죠? 저는 그 장면을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늘 그것만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여기 산장 주인, 저랑도 좀 풍채도 비슷하죠? 뚱뚱하고.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죠. 누가 이곳에 오겠냐? 자, 그렇습니다. 다 단관극장 이제 다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에 가겠죠. 하지만 거기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이 극장에 하루에 500명씩 오십니다. 다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공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실 때 보시면 저희 간판에 어르신을 위한 문화 제발 지켜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금방 우리도 나이가 들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힘이 있어서 좀 인터넷도 글도 좀 써가면서 저희의 어떤 주장과 저희의 바람을 시키지만 저희 어르신들은 일만 하시다가 이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서 디지털이 뭔지 모르십니다. 원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문화들이 없어진다면 또 한번 우리도 집에서 그냥
병만 바라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힘 있을 때 그때 돼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어르신들 좀 배려해서 이런 공간들을 지키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좀 살려내려고 하는 노력들, 관심들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장의 얘기가 너무도 제 얘기 같아서 참 가슴이 와닿고요. 하지만 이 문화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 실버 영화관 만드는 거 참 힘들었는데요. 만들고 나니까 지켜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1분만 시간이 더 있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사회적 기업, 아까도 얘기 많이 했죠? 사회적 기업은 단순합니다. 대기업들이 돈이 안 되는 사업, 하지만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 그 일을 사회적 기업가가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진정성이 보였을 때 대기업이 후원해주는 겁니다. 저희 실버 영화관이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꿈꾸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꾸는 꿈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신 꾸는 꿈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또 꼭 그 일은 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 저희 극장 중요하고요. 어르신들 문화 중요한데 지금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얘기할 공간 없습니다. 길다방, 약속다방 다 없어졌습니다. 대신 커피빈, 스타벅스가 다 즐비하게 있죠. 거기 우리 어르신들이 가면 요금도 비싸지만 중요한 건 불편하게 쳐다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각 구마다 제가 김은주니까 미스 김 다방, 뭐 미스에서는 좀 너무 낡았으니까 미스 김 다방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싸게 1,000원이든 1,500원이든 커피를 제공하고 싶고요. 여유가 된다면 계란 노른자도 한번 띄워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게 사회가 조금 조그만하게 그래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보다는 좀 그냥 커피 이렇게 좀 타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정감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제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 안에서, 종로 안에서, 우리 낙원상가 안에서, 우리 극장의 조그만 귀퉁이에서 아름답게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제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 집에 계시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 나와서 활력 찾게 하시고 그게 바로 효도 아닐까요? 5월에는 가정의 달에 제가 한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